오늘 해볼 것은 무엇? 얼음과 불의 연주 도도록히 뽑기 준비했는데요. 자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계획표를 보면은 뭐가 나올 건지 리스트업이 되어 있더라고. 자 우리 알다시피 바쿠고는 끝났고 3일차 도도로키 그리고 5일차 아오이로즈 마지막으로 7일차 토쿠야미까지. 아 올마이트 껴있는 줄 알았는데 없네. 아 여러분 제가 리셀을 쪼져버렸는데 지금 랭커그로 해두면서 욕심이 생겼거든요. 아 우리 또 최소한 10등 들어가지고 엔데버는 얻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. 티켓 없는 형들은 일단 올마이트까지 존버하거나 아니면은 토쿠야미 때 쓰는 거 추천할게. 이게 티켓 가격이 생각보다 싸지 않아가지고 한 3번 정도 일단 할 수 있을 것 같죠? 자 그 안에 나오겠지? 설마 몇 번 조졌는데 나름 하지. 예의지, 그게 예의지 그치. 빠바라밤빰빰빰빠바라밤. 자 서명 제발 과연 오! 와! 잠깐만요! 어허! 이럴 수가. 바로 나와버렸습니다! 도도로키 쇼토 획득 완료! 와 그래 리셋 줬는데 이런 식으로 한 번이라도 좀 운 좋아야지. 아 개이득. 아 나 한 두 번은 뽑을 생각하고 있었는데. 야 우리 데코 하나 주자 데코. 오오오오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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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와 뽑기 대박났다. 야하 아싸. 자 이 녀석은 태생이 S급이라서 이 투르 뻥튀기 좀 많이 누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. 자 됐습니다. 일단 레벨 1 준비 끝. 스킬 다 올려. 모두 토도로키님 위에 맞춰. 랭킹 몇이야 우리? 나하! 토도로키 얻은 것만으로 한 번에 발로 떡상했습니다! 이거 오늘 5위권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? 가보자. 자, 아무튼 이렇게 토도로키 얻어가지고 너무 저렴이 확 강화됐는데, 이거 보면 우리 형님들도 아마 캐릭터 공짜로 받고 싶을 거야. 그래서 우리가 또 깜짝 이벤트 준비했는데요! 이런 말 하기 민망하지만, 제가 해자 유튜버, 퍼준 유튜버로 좀 유명하거든요. 우리 형님들 위해 또 아낌없이 쏜다! 어떻게? 우선 하나, 놓치는 구독 알람 설정하기. 그리고 둘, 이 영상에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캐릭터 적기. 마지막 셋, 다음 토요일 오후 1시 진행되는 노루채널 라이브 시청하기인데요. 여러분 제가 보통 뽑기 이벤트 할 때 라이브를 통해 당첨자를 발표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의 주작 의혹을 방지하고자 라이브를 하는 거니까 잊지 말고 참여해주셔야 돼요. 참여하지 않으면 당첨이 취소됩니다. 자 그래서 당첨이 된 형님에게는 우리 형님 마음껏 캐릭터 뽑기나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도록 적절한 패키지를 직접 들어가서 대리 연질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들어가는 게 어려우면은 기카드리고요. 여튼 나이아는 지금 랭킹이 높기도 하고 우리 형님들 관심도 많아서 이런저런 콘텐츠 다뤄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재밌는 콘텐츠 해자 콘텐츠로 보답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. 자 여러분 그럼 다음에 봐요. 굿바이.